앵커리어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뷰수가 올라가고 있죠.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CJ 다이아 TV와 임영웅 씨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J E&M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그룹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 사업의 효율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MCN 업계에서 다이아 TV가 1위입니다만 비용 부담이 커서 그동안 매각설까지 돌았던 다이아 TV가 컨텐츠의 크리에이터 수를 줄이고 쇼핑몰 사업을 종료하는 군살빼기에 들어가면서 임영웅 씨가 계약을 종료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CJ E&M은 최근에 다이아 TV 소속의 크리에이터 수를 650여 명 수준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1,400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작년 초에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서 다시 1년 만에 400여 명이 더 빠져나가게 된 건데요. 그 중에서 크리에이터로 함께했던 가수 임영웅 씨와도 계약이 작년 말에 종료된 것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네요. 기사에 따르면 작년 말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또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전에 맛집 탐방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순댓국집 추천해달라면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도 컨텐츠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를 선보이게 될런지 앞으로는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컨텐츠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는 프로듀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컨텐츠들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는 창작자이죠. 팬들에게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하고 임영웅 씨 하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콘서트도 소통이고 노래도 소통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출연을 했을 뿐인데 하나은행 광고 영상이 곧 1,000만 뷰를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900만 뷰를 돌파를 했는데요. 12일 기준으로 9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15초 분량의 임영웅 씨의 출연 영상에 노래하는 모습과 음악에 전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미 30초짜리 풀 영상도 조회수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임영웅 씨의 내레이션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인데요. 임영웅 씨가 출연한 자산관리 영웅은 하나 15초짜리 영상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 11시 52분인데요. 919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곧 1,000만 뷰를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오늘 중에 돌파할 수도 있고 내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웃음 지었던 게 임영웅 씨 그 하나은행 15초짜리 영상 왼쪽에 보면 900만 띠가 이렇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뭐 메달을 달거나 이렇게 띠를 하는데 900만 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임영웅 씨가 출연한 영상 말고 그렇게 조회수가 많았던 게 없었더라고요. 심지어는 1,000회가 안 되는 영상들도 있었는데 지금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되고 나서 구독자도 22만 명이 넘어섰고 자산관리 영웅은 하나 풀 영상은 3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영웅은 하나 디렉터스 컷이 올라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300만 뷰를 넘었고요. 5개 광고 메이킹 필름 영상은 19만 회, TV 광고 촬영 비하인드 메이킹 필름은 20만 회, 지면 광고 메이킹 필름은 26만 회, 영웅 등판은 22만 회, 그리고 임영웅 씨의 영웅의 하나뿐인 라이브는 32만 회, 임영웅 씨의 모델 첫인사는 58만 회입니다. 하나은행 새로운 모델은 누구 티저는 156만 회입니다. 와, 임영웅 씨의 엄청난 흡입력인 거죠. 하루에 100만 회 이상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하나은행 쪽에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에 공식 SNS를 통해서 임영웅 씨가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부산의 보랏빛맘님께서도 이재사 은행에 다녀왔다면서 멋진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충무동 지점에요.
포토존이 꾸며져 있답니다. 하나은행 충무동 지점에만 포토존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급히 찾아보니까 그 남포동 자갈치 시장 있는 근처에 있는 지점이에요. 아, 며칠 전에 저 여기 갔다 왔는데. 근데 저는 평일이 아니어서 들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산의 광복로를 지나서요. 아, 저 요 앞에서 밥 먹었거든요. 요 앞에서 안경하고, 어머 세상에. 1번 출구에 하나은행 충무동 지점이 있는데요. 보랏빛맘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충무동 지점에만 포토존이 꾸며져 있는데요. 우연인지 저를 담당한 1번 여직원분 이름이 영웅님 어머님 성함과 같은 이현미님이라 배로 반가웠답니다. 아. 근데, 아, 이 직원분이 영웅시대시래요. 그래서 이 포토존을 본인이 꾸몄다고 하셨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등신돼 있잖아요. 그 뒤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커튼처럼 생일할 때 장식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요거 있고 I am hero 영웅시대와 함께하는 충무동 지점 포토존을 소박하게 꾸미셨어요. 그리고 임영웅씨의 포스터가 이렇게 이젤에 얹어져서 액자에 들어있고요. 임영웅씨 쿠션 2개 작은 등신대 포토카드도 아크릴 액자에 들어있네요. 어머 세상에 머그컵도 있고 영웅시대 임영웅 기왕이면 여기 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사진을 찍어도 요거 있으면 더 찍고 싶으실 것 같아요. 테이블보도 하늘색이고. 네, 보랏빛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구독자님 중에서 PM122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앵커리님, 오늘 깜짝 놀란 전화 한 통 받았네요. 저희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있을 시간에 전화 왔길래 깜놀해서 왜 했더니 할머니, 내 친구가 임영웅 씨 팬이래 하면서 바꿔주는데 남자친구가 잉 텐션이 와 대구콘 갔다 왔다고 하고 상암 갈 거라고 하길래 표는 했더니 PC방 가서 티켓팅 할 거라네요. 초등학교 2학년 팬을 만나셨군요. 대구 콘서트를? 대박. 그랬더니 누가 답글을 다셨어요. 상견례 프리패스상에서 이제는 남친 호감상? 아, 손녀도 남친도 그걸 자랑하는 할머니도 모두 건행하시면서 5월에 상암벌 축제의 주인공이 되라고 답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햇살 담은 간장 임영웅 씨 라벨 있잖아요. 4월경에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구독자님은 은행을 바꾸는데 70평생 처음이시래요. 적금 넣고 연금 바꿨습니다. 통장 개설하고 브로마이드 얻고 임영웅 파이팅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상님께서는 정기예금 하시고 연금도 하나은행으로 바꾸셨는데 포토카드 주는 거 다른 분 주라고 양보했더니 상품권 주네요.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기님께서 안산 본호동 지점? 네, 안산 본호동 지점에서 계좌 개설하고 포토카드만 주는 건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포스터까지 해서 두 가지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흡족해하며 감사합니다 했더니 영웅님더러 참 잘생기셨네요 했다고 무척이나 기분 좋아서 보내주셨습니다. 파란스타 솔로 랭킹 66주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3월 첫 번째 1주차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4,474만 4,030표를 획득해서 1위인데요. 지금 66주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70주 연속일 때는요. 홍콩의 26W LED 광고 1주,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1일 광고가 진행이 되고요. 100주 연속 1위에는 고양 스타필드 미디어 타워 파노라마 스크린에 2주 동안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팬분들께서는 70주 연속 솔로 랭킹 1위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투표하실 것 같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팬앤스타 유튜브 계정에 가보니까 지금 프랑스 파리의 시타디움 전광판 특전으로 임영웅 씨
전광판이 걸려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아, 시타디움의 임영웅 씨 전광판이 누적 투표 3억 달성으로 프랑스의 전광판 특전으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블루팡님이십니다. 저희 구독자님이신데요. 아, 물고기 뮤직 로고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매번 챙겨보고 있고 가끔 제 댓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평소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장르 가리지 않고 좋은 음악이면 다 두루두루 찾아 듣는 편인데 몇 년째 한 가수에게 풍덩 빠진 건 처음입니다. 오늘 메일을 쓰게 된 건 다름 아니라 우연히 영웅님 소속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밑부분 물고기 로고를 클릭했는데 그냥 물고기인 줄 알았던 로고에 엄청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부는 알겠는데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라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 충분치가 않더라고요. 물고기를 고래라고. 우주선인데. 새 로고가 나온 시기가 영웅님이 TV조선과 계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그때는 모를 수 있었죠.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우주 비행선이고 영웅님은 스포 요정이잖아요. 이 로고 속에 영웅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다 보면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로고는 여기저기 디테일이 그냥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영웅님이 그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주 컨셉이 그때 이미 기획 중이었던 것 같고 임영웅님 팬으로서 궁금해서 주저리주저리 적어봤습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대부분은 해석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신 부분들이 있네요. 영웅시대 물고기 그리고 영웅시대 로고, 아, 우주, 예, 그리고 화살표, 예, 히어로가 우주선에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왕관도 있고요. 근데 사실 동그라미 쳐서 보내주신 게 저는 다 해석이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블루팡님께서는요, 여기 동그라미 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일 한 번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블루팡님께서 해석이 다 되셔서 동그라미 해놓으신 거죠? 저도 일부는 해석이 되는데 또 일부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박사님이시잖아요. 임영웅 씨의 오랜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물고기 뮤직 로고에 들어있는 임영웅 씨의 메시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블루팡님의 말씀처럼 우주선이네요. 예, 지난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 때 선보였던 경비행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곳곳에 뭐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멋지네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해석이 되시는 대로 메시지를 좀 댓글에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요걸 그린 사람이 아니면 정답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임영웅 씨가 스포 요정이니까 이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AI에 이 물고기 뮤직 로고에 대한 질문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뮤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 제가 구글링도 해봤는데 딱히 정보가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박사님들이시니까 요 해석을 한번 쭉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덕질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었을까요? 예, 스포 요정을 좋아하는 영웅 씨의 팬분들은 정말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